오늘은 마고 시대를 마무리하고요. 다음부터는 한국 시대로 갑니다. 오늘이 제일 화창한 걸. 내년 초에 제가 제 책이 600페이지 1억 권짜리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제목이 홍익인간 7만년 역사. 예. 우리 역사에서 홍익인간 또는 천부성인 빠지면은 우리 역사가 안 돼요. 그냥 시체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만 우리 역사가 민변이 이렇게 띄워준 이유가 있다고. 예. 이유를 알 수 있고. 그게 없으면은 다른 때 국가 역사가 마찬가지다. 근데 그게 아니라다. 우리가 최초부터 역사가 있어 온 때부터 천부라는 이 엄청난 뜻이 담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세계 인류의 문명을 일으킨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예. 요게 나중에 천부 사면이 되고요. 이 천부 사면이 결국은 제세이와 형입니다. 인간으로 실제로 부인이 됩니다. 제세이와 할 때 요새 쓰는 말이 이화식에도 쓰는데, 예. 뜻은 비슷하지만, 원래 제세이화예요. 예. 제세이화는 우리말식 한자라. 물론, 자, 한문식으로도 풀이가 돼요. 세상을 이화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인간 세계를 홍익한다. 그건 자, 요게, 우리말식 한자가 되고, 물론 한문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한문이라는 것은 원래 옛날부터 배달자라시 이전부터 있어온 문장의 문장은 예. 상형문자로 된 문장이란 말이에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많은 다르게 할 수 있다니까. 제세이와 이렇게 글을 써놓고 세상을 도리로서 다스린다. 또는 도리로서 교화시킨다, 치화시킨다, 조화한다. 이런 말이 다 들립니다. 이와 할 때는 이 화자는 조화, 그 다음에 교화, 치화 할 때 화자란 말입니다. 화자는 되게 한다. 되게 한다. 똑같이 되게 한다. 이 소리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역사의 핵은 바로 천부입니다. 천부. 천부가, 예. 천부가 실제 세상에 구현되는 것은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다. 이게 하늘의 뜻이고, 이거는 인간의 윤리, 국가의 윤리, 사회의 윤리, 인간, 예, 예, 예. 국민 윤리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부는 하늘의 뜻이고, 원래 하늘나라에서 행해지는 것을 한 할아버지께서 배다다라 세우면서 다시 개천, 그걸 개천이라 하늘의 도를 그대로 실현시킨 거예요. 그게 홍익인간, 제세이와 홍익인간. 예. 그 역사가 우리 역사인데, 만약에 천부라든지
홍이 인간이라든지 이거를 말을 빼버리면은 우리는 우리 역사는 이제 껍데기에 불가해요. 껍데기에 이게 있어야만 우리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제 책이 한 300페이지 요게 2012년도에 보름 만에 쓴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출판은 2015년도에 했는데. 예. 원래는 이거에 20배 되는 원고가 있습니다. 아, 그걸 먼저 줬더니만 출판사에서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출판비 기본 출판비가 안 돼가지고 아 이거 적당한 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판사에 줬거든요. 요거는 500건에 한 3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 출판을 했어요. 내년 초에 내년 3월 중에 나올 거고 4월 중에 지금 책 출판을 기념에 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역사 연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연대증입니다. 연대증. 이 연대가 있어야만 역사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연대가 빠져버리면 그냥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문학, 철학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연대가 들어가면은 아 이거는 역사구나. 이게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거니까 그걸 제가 중점을 두고 항상 연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예. 아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때는 그게 연대가 있어요. 어느 시기, 어느 쯤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걸 제가 강조를 하여 예. 그걸 제가 절실히 느낀 게 삼국유사나 제왕기나 중국 역사책, 일본 역사책 읽으면서 거기 연대가 똑바로 안 나와요. 그냥 이야기식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 해치가지고 연대순으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홍익관 7만 역사에는 연대순으로 쫙 나와요. 제일 중요하게 연대 정리한 게 뭐냐면은 중국의 요인거, 요인거 네. 아시죠? 네. 순인거. 네. 요순, 하나라, 은나라, 네. 주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연대를 제가 정리 다 했어요. 여기에 이제 당문조선이죠. 조선. 당문조선이 여기 요순 인근부터 주나라까지 다 포함하는 게 조선이다. 예. 여기 다 걸쳐요. 인대가 여기는 벌써 매도 왕조가 새 왕조가 바뀌고 임금이 여기 찬탈하는 역사예요. 이게 요순. 예. 요 인근 순임금을 뭐 승인군자라 이야기하는데 승군이라 이야기하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다 날조한 겁니다. 예, 역사에서 다 들었나요?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사대화가 돼가지고, 우리 저기 조선시대 때 예. 이순신 아시죠? 이순신 장군. 예. 이순신 장군 할 때 이순자가 이 무화순자라고. 이순신 할 때 순자인데, 형님은 요순이고. 예. 요신이에요. 김요신 형님은 둘째가 순신이고 예. 막내가 우신이에요. 예. 형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성립이 깨졌어. 성군과 같은 어진 신하가 되라고 주셨어 이름을. 근데 잘못인 거예요 사실은. 역사서가 하요 순이 요를 육개 시키고 이건 천자짜리를 찬탈해 했어요. 우도 순을 죽인 사람이냐 결국은. 그래서 아, 이 역사가 잘못되면 후세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상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예, 예. 엄청난 야, 그런 게 나는... 잘못된 역사가 많아요. 예, 그걸 제가 또 잡으려고 예, 아, 역사학자 토인비, 바로 토인비. 예, 예, 예. 토인비가 세계 역사를 논하면서 이게 중국사가 있어요. 중국 역사 밑에다가 이 한국사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아 이거 토인비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역사학자지만은 우리 역사책을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오류다. 그렇죠. 예, 예. 오류다. 그래서 제가 세계 역사 정립이라는 차원에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천부삼위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제 이게 제가 역사적으로 추측을 했어요. 근데 마고시대는 천부라는 말만 나와요. 천부삼위는 한국시대 때부터 나옵니다. 예, 한국. 한국시대 때부터 나옵니다. 천부삼위는. 그 이전에는 천부입니다. 마고 할미께서 천부, 선천,
전천에 천부를 계승했다 나와있어요. 그 전에도 하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고 있었다. 예. 근데 마고 한비가 다시 중천시대를 열었다 이 말이에요. 중천시대. 예. 그 다음에 중천. 후천시대가 예. 열려요. 예. 중천시대가 7378년 개해년 이렇게 돼요. 서기전. 예. 후천시대가 서기전 27178년 이렇게 돼요. 여기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중천시대예요. 그러면 지금은 서기 2018년인데 아직까지 후천시대예요. 언제까지? 딱 14,000년이 더 남았어. 아직까지. 이게 되려면. 왜? 이게 43,200년을 기준한 거예요. 43,200년. 그럼 이거는 11만 년 전이란 말이에요. 네. 현생 인류. 인간 개놈. 연구에 따르면 약 13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러니까 출현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인간이 있었죠. 조련병이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비상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때도 물론 이때는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원시 사회식으로 살았다 보면 되죠. 그런데 마고 한비께서 율법을 만들고 정치 제도를 실현하면서 중천시대라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이어가지고 화백해로서, 화백해. 이제, 기록에, 부도지에 의하면 내 형제가 화백제도를 화백해로 해서 화백제도. 그래서 후천시대가 열립니다. 물론 이때 달력이 역법이 시작돼요. 예. 달력이 약 3만 년 전부터 시작돼요. 달력이. 그래서 그 달력이 지금 남아있는 게 바로 윤놀이판. 예예. 윤놀이판에 바로 역법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그냥 놀이로 한 것은 배달하러 시킬 때 자부 스님께서 윤놀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냥 윤놀이구나, 고개불륜구나, 28수구나, 4320년 한 바퀴 돌면 이런 식으로 다 숫자가 나와요. 아 이게 7일이구나. 4주면 28일이구나. 52주면 1년이구나.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여기다 그렇게 돌리지 말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주구가 돌고, 저기, 공전하고 자신해요. 네. 거기에 나타난 게 태오복희 여기입니다. 태오복희. 태오복희. 태오복희 여기. 이렇게 돌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거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 그래서 오해가 많아. 정확하지 않아. 그리고 논리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태오복희역은 천부경역을 따른 진리역인데 그 이후의 신인역은 지 맘대로예요. 임시방편역. 편리한 대로. 관념적으로 만든 얘기예요. 위치에 안 맞아요. 이 순환 원리에 안 맞다는 거예요. 예. 그냥 방위에 맞춰가지고 방편이면 인간들이 사용하게 방편식으로 임시방편으로 만든 얘기다. 진리역은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태극기는 태오고 기역을 따르는 진리역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천구라는 거예요. 아주 보면 천구. 천구역이고 나머지 역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만든 얘기다. 천구역은 진리역입니다.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얘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돌죠. 태양도 이렇게 돌아요. 중심을 향해서. 그게 우주 순환의 법칙이야. 그리고 그렇죠. 원자가 있으면 전자도 이렇게 돌아요. 예. 뭐 이렇게 도는 전자도 있지만은. 이게는 무한한 공간이 있어요. 텅 비었어. 하늘이 똑같아. 하늘이 수천 천척에 있지만 텅텅 비었단 말이야. 우리 몸도 사실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텅텅 비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은 귀가 귀를 부리는 신을 부리는 사람들 보면은 인간 몸을 다 봐요. 다 봐요. 엑스레이처럼 다 본다니까. 예, 예. 어디가 나쁘다는 아프다는 거 다 알아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기록에 있어. 딱 보면은 수련을 하면은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는 그런 경이 있습니다. 엄청난 참 어떻게 보면은 신선의 세계예요. 우리 조상들은
신선해, 신선. 예. 돈을 다 터득하고. 예, 예. 인가, 저 우주 전체 다 뺐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태국킥을. 어떻게 이걸 이렇게, 어? 태국킥을 잃었어요. 이래요. 요게 태음입니다. 달. 예. 요게 태음이라. 요게 지구예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예. 요 밤이죠. 지구가 이렇게 돌아. 요거는 아침이고, 요거는 낮이고, 요거는 저녁이고, 밤이 이렇게 돌아요. 예. 태음이 남쪽에 낮에 있잖아요. 밤에는 달이 보름달이. 달은 또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면서 몇 개 돼요. 하루에 50번씩 몇 개 있다고. 근데 이 태양을 기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태양 자체도 우주를 한 바퀴씩 도는데 예, 예, 예. 2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 우리 은하계 저기 은하수 보이죠? 예. 은하수가 이렇게 이렇게 풀렸는데 태양이 이쯤에 있어. 여기에 중앙이고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돕니다. 이게 2억 5천만 년씩 걸려요. 그런 천문학적인 발견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고 따지고 보면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마구 시대가 왜 문명 시대냐 이 말. 마구 시대가 원시 시대냐 아니다는 거죠. 문명 시대다. 왜 문명 시대냐? 예. 그때는 철학도 있었고 문학도 있었고 예. 역사도 있었다. 어떤 역사냐? 정치 역사다. 정치 역사. 윤려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부담이라는 천부담이라는 제천당이 있습니다. 천부담을 중심으로 해서 천부담 중앙에 천부담이 있어요. 여기는 북에는 황궁. 요 궁이 뭐냐면은 이게 집혈자죠. 집혈자. 국민혈자. 집혈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집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피라미드 재단입니다. 동쪽과 북쪽은 요런 보단. 보단이에요. 보단이 뭐냐면 외부 세계를 감시 내부와 외부를 통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미 방위를 했던 방위. 외부와 안을, 즉 수도, 수도 안 맞죠. 마고 시대가 마고성이 여기 있는데 동서남북에 사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고성이라는 게 바로 수도란 거예요. 수도, 수도, 수도. 네. 즉 중앙이라, 중앙정부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바깥을 나가서 순시를 하면서 다스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유물로 나타납니다. 흑표. 흑표 보면은, 흑표 중에는 이 선투 틀고 옷을 정하게 입은 사람이 있고요. 신선사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도끼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유물이 많아요. 엄청 쓸게 많아요. 나와 있어요. 농사 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놀이도 하고 원시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원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를 받고 순시를 하고 계급도 있고 그런 시대에 따지 보면 자 천부단은 바로 제천단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과 남쪽은 탑입니다. 탑. 예. 저 인도에 가면 탑이 있는데 이거를 소라 그래요. 이게 새집 솟다, 새집. 새집은 나무 꼭대기, 나무에 틀거든. 그래서 요거를 소라 그래요. 소는 탑절은 탑. 이런 막내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감시를 하는 거야. 사람을. 그걸 소라 그럽니다. 요거는 궁이라고 하고. 왜 저기, 광개토왕, 장수왕, 장수왕릉이라고 저기 알고 있는 장군총. 그게 꼭대기에 원래 이게 있어요. 집. 응?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집. 집이 있고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 뭐냐? 재산 내는 곳이래. 하늘. 네. 재단은 겨우 무덤입니다. 피라미드는 그냥 무덤이, 무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무덤은 그게 아니다. 곤돌 자체도 재단이에요. 예. 네. 자, 무덤이 재단이라니까. 고인돌 자체가. 네, 그렇죠. 그리고 고인돌에 28수 탄력이 수누리판에 찍혀 있는 게 15,000년 전께 있다. 네. 이런 게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만큼 우리 역사는 밝히면 밝힐수록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집니다. 네. 그 기록은 아주 미미하죠. 근데 그 기록이 엄청난 기록이에요. 압축적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풀려면 유물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고, 고고학적으로. 네. 그리고 천문학적으로도, 네, 유물과 많이 돼야 되고. 왜냐? 유놀이판이 이미 그 당시에 승립되어 있다면, 3만 년 전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 수메르 역법이라든지, 이게 다 가져간 것 같다, 이거는. 거기도 28수가 있어요. 수메르, 저기, 예, 예. 이라크 지역. 예. 그쪽에도 28수가 있고, 12국, 12, 황도 12국 알잖아. 예. 그게, 우리가 28수하고 이게 열자리가 겹친다니까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천부단하고 사보지더라, 사보. 보고할 때, 보고. 보고는 지킨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통제를 했다는 거. 왕래를 통제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삼조도구. 하천, 하천 구자인데, 세 가닥, 세 겹으로 된, 이게 해자가 있어요. 해자. 해자가 성은 항상 해자가 있어요. 안신성 같은 경우. 바깥에는 다 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못 들어와. 물을 건너야 돼. 그래서 다리를 만들어놔. 이런 식으로. 이걸 사방에 다 뒀어, 사방에. 왕래를 통제했다는 거예요, 따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여기 이제 중앙이죠. 마고성이라. 이렇게 해자를 두어가지고, 외부 출입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생긴 성들이 다 해자를 다 갖고 있어요.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요 제도를 뽑았던 게 바로 당군 조선 시대 때 당군 할배가 할배께서 요거를 제도를 그대로 뽑았어요. 요게 중앙이 태백산, 즉 지금의 백두산이고, 예, 예. 천리식, 천리, 삼천리, 이게 육천리. 이게 육천리예요. 백두산을 중심으로 삼천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하고 그 다음에 구주, 일본 땅까지 포함하는 거 있다죠. 네. 북쪽에 시베리아 땅까지, 동쪽에 저 사하린 동쪽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저 북경 서쪽까지. 네. 이게 육천리예요. 육천리, 36주입니다. 36주 크기가. 중국은 요선 하원제 시대 때 구주라고 그랬어요. 구주. 9개. 삼천리, 삼천리. 네. 9개. 천리, 삼삼은 구. 이거는 네 배가, 사망, 광경, 본경만 네 배가 커요. 당군 조선 시대 때, 이 요순 하운주는 천자국이기 때문에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이래, 하늘. 요거는 중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동이라 그러잖아요. 이 동이라는 말 자체도 나중에 생긴 거예요. 동이고, 그 다음에 서고, 남이고, 여기는 북이고, 현이라 그랬어. 네. 현조. 그 다음에 여기는 적조. 여기는 남조. 황조. 그 다음에 백조. 이런 식으로 구족이 살아, 구족이. 요, 옛날 중국인들은, 황제 입헌은 이후부터, 그게 이제 사기 터가지고 지금 중국이 됐는데, 배달라 시대 때 갈라져 나간 현대족이에요. 황제 헌은 자체도 웅족이란 말이에요. 웅족. 예, 예, 웅족에서 예. 갈라진 나왔단 말이에요. 성을 원래는 공손이야. 공손은 바로 공손이란, 몸의 공손인 뜻이고, 나중에 희씨로 바꿔요. 희씨. 예. 모계성으로 바꾼다. 모계로.
여기가 우리 마호가 마호 시대가 바로 모계사입니다. 그 다음에 내 현재가 다스리던 화백 시대가 바로 부계사이고 돌아섭니다. 우리가 이제 부계사를 돌아서고 후대에 서기 전 2697년 98년 이때에 황제 은원이 원래는 아버지 성을 따르다가 어머니 성을 따른 거야. 그래서 그 후부터 중국 임금들이 요도 그렇고 아니 순도 그렇고 다 모계성을 땄어. 순도 나중에 요로 바꿔. 요로 그 다음에 우도 또 성을 또 바꿔요. 사로 사시로. 이 사시가 이제 태우고기 후손 승신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 중국의 임금들은 여기서 모계성을 딴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모계 왜 아버지를 낳았다라고 따지고 보면 우리는 무게를 그대로 쓰는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배반한다든지 순위하여 아버지를 배반했거든. 독립한 거예요. 독립. 엄마 쪽으로. 모계 쪽으로 독립한 거예요. 그런 역사예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우리 선조들이 모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마고시대 때 끝냈어요. 모계는. 그 후에는 부계시대로서 이미 배달아 한국시대 때 이미 부계 돌아섭니다. 화백시대 때 마고시대 때 이미 부계로 돌아섰다. 3만 년 전부터. 자, 그 다음에 아까 사보라 그랬는데 이 사보가 신라시대 때 나타나요. 신라시대에 박기평거세 그스관께서 남태백산. 남태백산이 지금 어딘지 아시죠? 강원도 태백산이 남태백산. 거기 가면은 천재단 있잖아. 천안당. 천재단. 네. 그 천재단을 통해서 사학에다가 사고를 설치했어요. 그게 구도지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저 당군조선에 제대로 못을 꽂던 거예요. 예. 네. 박기평거세는. 그 다음에 아까 거기 12개의 성문을 두세요. 동서남북 3개씩 12개 성문, 12 성문이라고 그래. 이미 성문을 두세요. 성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성문. 동대문, 서대문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문을. 이거는 내부와 외부를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원시 사회가 아니고 수도란 말이에요. 마고성은 그 당시에 수도입니다. 수도. 중앙이라.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사방 분가할 때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니까. 예. 피라미드를 누가 세워? 하늘나라 사람들이 와서 세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차차 다 밝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역법. 이 역법은 날일자입니다. 날일자. 단월자가 아니고 날일자이기 때문에 양력입니다. 기본적으로. 해가 하루 도는 모양. 해가 열흘 도는 모양. 가는 모양. 그 다음에 1년. 한 달을. 해가 28수 있잖아요. 요게 해가 한 바퀴 도는 모양이에요. 예. 결론적으로. 1년을 돌리면 28수 다 거쳐야 돼. 황도 12궁 돌듯이 28수 다 거친단 말이야. 그게 1년이 안 되니까 태양이 도는 곳이래요. 그래서 양력이다. 그 다음에 자제율. 법이 있어서 법은 법인데 강제로 안 해. 강제로. 스스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감시하는 거예요. 아까 승문을 듣듯이. 예, 예. 누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 그래서 그런 법이 율법이 있어. 율법.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공력이 있어요. 공력.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배계급의 비밀이죠. 이거를 훔쳐보면은 반역자입니다. 그런 게 뭐냐면은 바로 역법이나 역법은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관측해서 1년 동안 측정을 하면서 만든 거거든. 네. 비밀입니다. 나중에 황제국에서 역법을 제후국한테 나눠줘요. 그런 식이다. 그래서 이런 공률이 있다. 부도제에도 이 공률을 훔친 사람이, 훔친 사람들이 올빼미같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 역, 이게 반역의 역사에. 승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악과. 선악과의 와 같은 그런 예, 예. 비슷한 게 이게 공률이 훔쳐온다. 선악과를 까먹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지혜가 밝아졌다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역차입니다. 역차. 근데 그런 이 마고성 시대 때 역사 줄거리가요. 성경의 그 저 창세기 아담과 이브 예. 예 이야기하고 비슷한 면이 엄청 많아. 포도가 나와요. 포도가 여기는 선악과 기후로 나와. 포도를 먹기 시작했다. 뭐 하면서 그 당시에 마구시대 때는 그다음에 전벗듯이 샘에서 땅에서 나는 젖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어느 순간 이렇게 빨리기 시작해요. 이모가 불어나가지고 그래 줄을 섰는데 백설한 사람이 줄을 섰는데 양보를 했어요. 이렇게 양보를 배고파서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양보를 하다가 굶었어. 굶어갖고 정신이 몽롱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다스린 여기 맡은 성루에 올라갔어. 소에다 백소 소니까 이 백소라는 사람이 자기가 맡은 만루에 올라가가지고 기색에 가서 장대야. 그런데 눈을 이제 잠을 하면 눈을 뜨잖아요. 눈을 딱 뜨니까 앞에 뭐가 다 날아가고 있거든. 그걸 까먹어버린 거야. 그게 포도였어요. 근데 그걸 따먹고 나니까 막 기운이 나는 거야. 그래서 시를 엎은 게 있어요. 시. 최초의 문화예요, 시. 네. 포도를 먹고 나니까 이게 기운이 펄펄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진짜야, 진짜 하면서 막 따먹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마고성이 흐물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신량이 날려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졌다, 그 표현이겠죠. 그리고 포도를 따먹는다는 것은 젖을 먹던 시대는 내가 젖을 먹는다 이야기할 때 아마도 양들 키우고 목축을 하면서 다른 생명을 안 죽이잖아요. 젖을 먹으면 다른 생명을 안 죽인다니까. 그렇죠. 근데 포도를 먹고 다른 생명을 죽이면 이게 이제 이빨이 네. 이빨을 사용해야 되거든. 네. 그런 비유식으로 기록된 게 있어요. 마구시대 때 크게 보면 이렇고 그 다음에 요 자대유에서 바로 수찰금지법이 있어요. 수찰. 나중에 수찰금지법이 있어요. 수찰하지 마! 이러네. 함부로. 원래는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순조롭게 자율로 했는데, 나중에는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포도를 따먹고 마음대로 법을, 율법을 어기니까. 그런 게 생겼고. 화백제도가 생겼어. 화백제도 아시죠? 화백. 그게 화자고 화목할 하던데, 고루게. 고루. 그 살이, 이 살, 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살다, 살다 할 때 이게, 이제 말하라는 뜻이거든요. 고루, 고루다. 고루게, 화목하게. 화백제도가 있었는데, 황구. 천구 백소 그 다음에 흑소 이게 네 형제가 화백을 했는데 황궁씨가 화백장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제 마고성이 인구가 많아지고 한 7만 8천 명 정도 12족이 여기 3족 여기 3족 삼족시에 그 12족이 3,000명씩 늘어났다 그랬거든. 3,000명씩. 그 다음, 남녀니까 6,000명씩이잖아. 6,000명. 그럼 얼마요? 72,000명이야. 72,000명이 막 부쩍부쩍 이제 살다가 신장이 딸린 거야. 다시 보면. 그래서 사방 분거를 해. 사방 분거. 사방 분거를 하는데, 동북쪽. 이제 완전 북쪽은 아니고, 천산산맥을 따라갔기 때문에, 동북쪽으로. 그 다음에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분거를 했다 되지. 그때가 언제냐? 약 만년 전경, 서기 전 8천 년경. 약 만년, 서기 전 만년 전경부터 이게 오미의 난이라 그래요. 오미의 난. 네. 오미의 난. 포도의 별난이라 포도를 따먹기 시작한 때가 그때야. 그래가지고 신년 부족으로 사망 분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황공씨가 마고에게 죄를 올리던, 죄. 죄를 올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마고는 신이다, 신. 이 당시에는 이미 신이라. 마고, 황공씨가 마고에게 사죄하면서, 죄를 올린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고는 그 당시에 이미 신이다. 그래서 천부단에 모신 거예요, 천부단. 천부단이 뭐냐면은, 이때는 묘가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이런 설화가 있어요. 마고가, 마고가 돌무덤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니까? 예.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고인돌이죠. 고인돌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서. 거기에 지자가 고이다. 공구다, 이게 공구다. 아, 예, 예. 이게 공구잖아요, 공구자. 이렇게 공구잖아요, 이렇게. 응? 이게 지지랑 지랑, 지석이랑 고인돌이냐. 고인돌이 아니고, 이 고인돌이 아니고, 고인돌이다, 고인돌. 예. 그걸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약 서기 전 8000년경에 사방 분거를 할 때, 황공씨는 동북쪽으로, 천산산맥 쪽으로 파워하고, 이동을 하고, 네, 네. 최소한, 여기, 몇 년이니까, 7만 2천 년이니까, 4월은 18,000 명씩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천궁시가, 동쪽으로, 어디로 가냐? 티벳 공원을 거쳐서, 저, 양자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서씨는 서쪽으로, 이란 고원, 수메르 지방, 카스피해 쪽으로. 8000년경에. 네. 그 다음에, 흑소씨는 남쪽으로, 저기, 네팔 쪽, 그, 히말라야 산맥을 남쪽으로. 예. 네. 인도지역. 그래서, 이 땅 이름을, 여기는 천산주라고 하고, 여기는 운해주라 그래요. 운해주. 구름 문자. 구름처럼, 구름이 바다처럼 하늘에 떠 있는 게, 산이 원래 기대하기 쉽니까? 예. 골짜기도 깊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성생주. 별들이, 여름이 되면 별들이 생긴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월식주. 달이 넘어가는, 달이 쉬는 곳이다. 월식주. 이런 식으로 땅 이름을 만들었는데, 사방으로 분거를 했다. 자, 이때, 황궁 씨가 마고 삼신께 천부당에서 속신, 그게 있어요, 지금. 재웅 알죠, 재웅. 띠로 해가지고, 모사들에서 꽂아놓고, 원래 재 올리고 오잖아요, 술을 하잖아요. 네. 그 재를 올린 게, 그게 숙의 재물, 또는 목욕 재개할 때, 그 예법을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김술왕이 그 임금으로 저 기내 가려 첫 왕으로 공격될 때 그 제사 지내는 거 나와요. 숙의 제불 그러면서 그게 목욕 제계라 목욕 제계라요. 청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미 황궁씨가 사방 분거할 때 목욕 제계를 하고 제사 지내고 헤어진 겁니다. 네. 그때 나눠준 게 이제 천부를 나눠줬어요. 신표로 믿음표 신표로 나눠주고 헤어진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다란 거야. 하나. 예. 천구가, 천구 사면 할 때, 천구 사면이 뭐냐? 그 해석이 나와 있어. 원래 하나다, 원래. 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다. 그 다음에, 음양태거, 그 다음에 산태거, 천구 사면이라. 예.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바로 거울이고, 거울. 예. 예. 하늘의 뜻, 거울.
너 자신을 알라 이 소리예요. 천성을 천성을 회복하라. 천성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음양태극 이거는 요 방울 있죠. 방울 방울에 요 태극 모양이 있어. 네. 이거는 뭐냐 소리라. 소리.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가 바로 하늘의 법입니다. 봄에는 봄소리, 가을에는 가을소리, 여름에는 여름소리 이렇게 다 하잖아요. 소리. 우리가 듣는 소리도 있고 못 듣는 소리도 있지만은 각 계절마다 다 달라요. 소리가. 자연의 소리. 그리고 이 새들 울음소리도 다 소리. 자연의 소리입니다. 예. 그 자연의 법이라 따져보면. 예. 그 다음에 천부 사인할 때 제일 마지막 사태법. 이거는 바로 최후로 만들어진 건데 바로 칼입니다. 칼. 그 칼의 상징이 뭐냐? 바로 처단한다는 거예요. 처단. 뭘? 악을. 예. 이미 사회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 단계이기 때문에 반역하면 처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언제 생기냐? 바로 황공시가 다스릴 때 이게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때가 서기 전 7197년부터 서기 전 3897년 이때가 이제 황민 하나님께서 배달을 세우잖아요. 요 3300년 3301년 사이에 초창기 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천구 사면을 황공시께서 장자인 유인시한테 전수시켜요. 전수합니다. 그 다음에 유인시는 다시 한인시한 한인 할아버지한테 천구 사면을 전수하고 한인은 또 한우한테 천구 사면을 전수하고 당군 할배가 또 천구 사면을 전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두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천구 사면. 천구 사면이 그냥 한우 할배가 그냥 한 천지께 받고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부터 이미 300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부두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도지 기록에 의하면은 이 헤어질 때부터 약 1000년에 걸쳐서 정착이 이루어졌다 나왔어요. 네. 할머니가 하고 1000년에 걸쳐서 정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홍사문화 있죠. 홍사문화. 예. 홍사문화 들어봤죠. 예. 예. 홍사문화가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서기 전 6000년 이전까지 올라가요. 예. 약 7000년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 고도의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네. 천산주민은 몽골, 만주, 한반도까지 다 포괄하는 거예요. 네. 황하 유역까지. 네. 그래서 퍼져 살면서 정착 문화를 해요. 약 1000년에 걸쳐서 정착이 이루어져요. 네. 8000년 경부터 헤어지가지고 약 1000년에 걸치면은 7000년 정도 되잖아요. 7000년. 네. 7197년에 저기 한문시 할아버지가 저기 나를 시작합니다. 약 7000년 정도부터 정착 문명이 시작됐네요. 그래서 인도 지역에도 찾으면은 분명히 있을 거야. 7000년까지 올라가는 유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적지. 서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쪽에도 약 7000년에 수메르 지역, 수메르 지역이 네. 서기 전 약 5500년까지 유물이 나와요. 유적이. 분명히 그 전에도 있다는 거예요. 7000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유적은 동쪽이나 서쪽의 군사람들이 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수메르 지역이 서기 전 뭐 3000년경 뭐 4000년경 3500년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약 7000년까지 올라가요. 요 중간에 5500년 전에 유적이 있어요. 그리고 카스피의 지역에도 약 서기 전 5500년 경에 유물이 있어요. 유물이 검으로 된 거, 검. 자, 우리 마고 시대 때 이미 오검을 하고 다녔어. 오검. 오검으로 귀걸이를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 귀걸이 자체가 바로 천부사면할 때 천음 하늘의 소리를 천지 자연의 소리를 능히 듣는다는 뜻이야. 천부 사면 중에 바로 이 방울이거든. 귀걸이에 방울이 달려있고 응? 방울이 하늘의 소리, 천지 자연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 뜻이야. 오금이라는 것을
기부를 하고 다니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천국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마오시대 때는 거울과 광물까지 있었어.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동서남북으로 헤어졌잖아요. 그때 요 오미의 난을 일으킨 요 백소시족의 오미의 난을 일으킨 백소시족의 지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소. 요 지소가 아까 이야기한 포도 제일 처음 따먹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조속들이 다 너도 나도 하면서 포도 다 따먹으니까 이게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저지 흐르는 샘이 다 허물죠. 그래가지고 바깥을 문제 나왔죠. 문제 이 8000년 지금 경에 문제 나왔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이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 되돌아가고 막 내놓나도 하면서 따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려. 그래서 황공시께서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헤어지고 다시 원시복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원시복본 많이 들어보시죠. 원시복본은 옛날 그대로 이렇게 복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취지를 되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천부사상이고 홍익인간 사상이란 말이에요. 홍익인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든 홍익인간 한다는 거예요. 판매로 고운 되돌아가가지고 홍익인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때의 취지를 그대로 끼어받아서 제세이와 홍익인간 한다. 즉 지상천국을 만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오미의 난 때문에 헤어지게 돼가지고 7000년, 약 1000년이 흐르는 시간 사이에 정착을 하고 그래서 4대 문명이 수메르, 인도,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1000년이 빠른 공상문화가 있습니다. 묘화문. 1000년이 빠른. 1000년이 이전이에요. 예. 심지어는 7000년까지 올라간다니까. 7000년, 6200년, 7000년까지 올라가요. 유물 자체가. 그런데 이건 또 이제 유적으로 밝혀지는데 이거 이전에 흑피옥, 흑피옥 들어보시죠. 이 흑피옥이 이게 신비의 역사 증거물이에요. 뭐냐면은 흑피옥이 바로 마고 시대 때부터 시작된 마고 시대 문명 유물이란다. 여기에는 문자도 새겨져 있고 온갖 만물상이 다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신화로 읽고 있던 태어국기를 뭐라 그래? 태어국기. 중국 기록의 태어국기. 인두사신. 네. 인두사신. 네.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저기, 염제신동을 뭐라 그래? 염제신동. 응? 우두이신. 그래. 우두이신. 네. 염제신동은 소머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기 또 태우복희는 사람인데 용의 뱀몸 막 비비고 계잖아요. 보셨죠? 네. 그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 요 용은 바로 이 뱀이 아니고 용이고 용. 네. 왜냐하면 우사를 지녔거든. 네. 우사. 태우복희는 우사를 지녔기 때문에 용이 용으로 표현돼요. 그다음에. 염제신동은 공간을 지냈기 때문에 서로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만물성이 흑피옥이 다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매미도 있고 새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오리도 있고 특히 요게 있어요. 특히 요게 뭐냐면은 여기 새긴 그 오리 뭐이 주걱, 꼬리 주걱, 입 주둥이, 신처럼 생긴 상이 있어. 응? 이렇게 모사에 이렇게 생겨 있어. 예. 이게 뭐냐면요, 이형이죠, 이형. 이게 오입니다, 오. 그다음에 요 자체는 리예요, 리. 가림토 문자, 한글로 바로 오리입니다, 오리. 예. 이 문자가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그 이전에 소호다가 좀 잠잠해진 것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예. 체계화시킵니다. 예.